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시작됐는데 강원 동해안에 올해 또 상어가 출몰했습니다. 어제 속초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2시 30분쯤 강원 고성 오호항 앞바다에서 길이 약 1m, 둘레 약 42cm, 무게 약 7.5kg의 새끼 청상아리가 조업하던 어선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렇게 동해안에서도 상어 출몰이 잦아지고 있는 건데요. 청상아리는 상어 중 가장 빠르고 공격성이 강해서 지자체들은 안전을 위한 상어 방지 그물망 설치에 분주합니다. 바다에서 관광객이 상어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은 적지만 상어가 활발히 활동하는 밤이나 깊은 수심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운전석에 발을 올린 승객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좌석 위로 쭉 뻗어있는 발이 보입니다. 한 승객은 맨발, 또 다른 승객은 검은 양말을 신은 채 운전기사의 머리 위에 버젓이 발을 올려두고 있는데요. 글쓴이에 따르면 심지어 당시 버스는 만석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타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남이야 어떻든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보기에 참 부끄럽네요. 현지 시각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총기 피습 사건 이후 SNS에서 이걸 소재로 삼은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건 귀를 부상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빈센트 반 고흐의 귀에 붕대를 맨 자화상에 합성한 밈인데요. 또 영화 매트릭스와 만화 심슨 가족을 패러디한 밈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귀 윗부분에 구멍을 뚫은 열쇠고리와 티셔츠도 등장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오른쪽 귀에 새하얀 거지를 붙이고 등장해 건재함을 드러내 지지자들 사이에선 총알도 이긴 괴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네요.